자, 오늘부터 6테마 중에서 다섯 번째 세운론 하겠습니다. 세운론. 세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연운이라 그래도 연운, 연도고요. 연도. 연운. 그러니까 매년 오는 운이다. 세운이라는 게 어떻게 오냐면요. 금년이 기해년인데 인데 해자 축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2019년, 20년, 21년은 수의 세력이 지배하는 수운으로 오고, 이전에는 무슨 운 왔겠어요? 신유술 금운이 왔다, 그죠? 항상 금운 왔다, 수운은 그 다음에 3년간 목운 오고, 화운 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어, 그죠? 이건 우주의 기본 진리다. 해자 축운이 오는데, 해는 말마따나 인신사의 소속으로 역마 글자니까 술을 끌고 오는 놈이고, 자는 드디어 왕지에다가 장성이니까 아주 프로페셔널 그 기운 전체고, 축은 드디어 환절기, 그죠? 10월, 11월, 12월이니까 달력도 아니고 이 환절기에 드디어 봄을 맞이하기 위한 환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학관의 감정 가서 한 2년 지나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순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토가 많은 사람은 꼭 한 3년들이 변화가 와요. 토는 변화가 많잖아, 그지? 한 2년, 3년 잘 됐다 꼭 변화가 오고, 토 많은 사주들은 그래. 그래서 세운이라는 것은 어차피 금년에 수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삼재도 시작됩니다. 삼재 아시겠죠? 그 삼재도 항상 이때 시작되는 거야. 들어오는 삼재, 입삼재, 머무는 삼재, 눌삼재, 나가는 삼재, 출삼재, 뭐 탈삼재에서 삼재가 3년 오고, 이렇게 오게 돼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렇게 3년씩 끊어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흘러가서 이런 세운, 연도운이 와서 내 사주팔자에 드디어 이제 작용을 하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주를 하나 지금 적어가지고 일단 적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주는 이 사주는 실증철학이라고 이병렬 선생이 쓴 책인데, 이병렬 선생 돌아가셨어요. 이병렬 쓴 책인데 실증철학에서 내가 예문 하나 빼왔어. 내가 왜 자꾸 남의 책에서 예문을 빼오냐면은, 실제 내가 감정한 사람을 자꾸 올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비밀 보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를 올리면 내가 시를 좀 바꾸던가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다 뽑아 올린 것들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설명한 거는 간단하지만 내가 곁부터 설명할 거니까요. 이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기축년, 소띠다, 소띠, 그죠? 기축년. 소띠. 기축년생인데, 기축년이 계유월, 음력 8월이다, 8월에 병호일주에, 네, 그 다음에 을미시다, 을미시. 미시에 태어났더니. 일간은 병화다, 그죠? 그래서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목은 저 시 간에 을목이 하나 있다, 이 목이 하나 있고, 화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화는. 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이런 사주고, 병호일주가 인호술의 인묘가 공망이다, 공망. 인묘가 공망이고, 대운은 남자니까 역행한다, 그죠? 역행해서. 이렇게 대운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 2019년 세운. 세운은 이제 기해년이 왔다. 왔는데, 기해년이 왔는데, 이 사람은 기해년 오기 전에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 이렇게 3년간의 금운을 타고 왔다. 그죠? 타고 왔는데, 이 천간 글자는요, 밑에 신유술을 간섭한다, 영향을 준다,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와서 이제 드디어 기해년으로, 앞으로 2019년, 20년, 21년은 수의 운을 탈 것이다. 수의 운을 타는데, 기해는 우해가 토고, 경자 같은 경우는 수기가 강해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 다음에 신축 같은 경우도
수의 운이다. 축토라는 게 계속 토로 느끼기 쉬운데, 축토는요, 축토는 거의 수에 가깝고, 미토는 거의 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축토를 사주 수로 맞벌이고 해석해도 편해. 미토는 화로 맞벌이고, 이건 토로 보지 말고, 그죠? 술토하고 진토만, 이 술토하고 진토만. 진토는 춘삼월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기어 나오니까 토답잖아, 그죠? 근데 술은 가을에 전부 수확해서 창고에다 집어넣으니까 토답다, 그죠? 근데 이 축토는 토보다는요, 축토는 그 다음에 반드시 인이 오기 때문에, 축은 인, 싹이 트게끔 하는 아주, 그게 가장 큰 임무야. 토의 임무가 별로 없습니다. 축토는 수에서 수생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미토는 사오미에 미가 삼복토이거든요. 가장 열기를 많이 품고 있는 거야. 화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주 원판은요. 사주 원판은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다. 내 DNA다. 그죠? 내가 전생했던 업이 이렇게 나타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주 같은 거는, 연주나 뭐 이런 건 전생으로 보시고, 시주를 내생으로 보셔도 된다고, 되니까. 사주는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다, DNA로 보셔. 이건 불변이야. 이건 바뀔 수가 없죠. 그죠? 자기 생년, 생월, 생시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요거대로 사는데, 이 운에, 이, 여기 사주팔자에서 대운이 오고요. 대운. 대운이 오고, 그다음에 세운이 온다. 이렇게 세운, 세운. 운이 와서 이제 이런 구조에서 내가 이렇게 생긴 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 그죠? 작용을 하는 건데, 대운하고요, 대운. 대운하고 월운은요, 월운은. 대운하고 월운은, 대운은 주로 이렇게 지지우선이에요, 지지우선. 그죠? 여기 화운이라 그러고, 여기 금운이라 그러고, 여기는 모운이고, 그럼 여기 볼 것도 없이 수운일 것이다. 역행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대운과 월운은 그냥 범위가 크고 두루뭉실한 게 대운하고 월운이에요. 대운과 월운은 자기의 환경이다, 환경. 주어진 환경이고, 실지 세운하고 일진. 이두 개가 아주 사건, 사고와 실지 개요를 나타내는 아주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일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진날 만약에 상관이다 그러면은 상관턱을 아주 잘해, 육친으로는. 무슨 뭐, 말을 잘못해서 구설이 난다든지, 아니면 상관은 법을 무시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주차를 갖다 안할때 돼가지고 딱지를 뛴다든지, 속도 위반한다든지, 그죠? 말다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진은 아주 그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적나라하게. 일진의 비견겁제는 반드시 날돈 나간다고, 거의. 일진이 식시는 날은 먹을 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진은 육친이 정확하게 지배하고 작용을 해. 바로 그날 단타로 가는 거니까. 일진과 세운은 팩트고 사건, 사고고, 이거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딱, 나 웃자면 좋노. 어? 이런 결론이라고, 결론. 아시겠죠? 결론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푸는 요령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원판을 막 풀어. 되게 어렵습니다. 원판 풀기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조가 어떻고, 그죠? 삶이 어떻고, 그지? 참 어려워. 원판을 많이 풀어내기는. 그래서 원판을 푼 다음에 이제 이 세운을 대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금년에 기해년이 딱 오니까, 금년에는 기해라는 것이, 이게 세운, 연운인데, 이걸 세군이라고 그래요, 세군. 세군이라는 군. 이 군자는요, 임금 군자, 임금 군자. 김군, 박군, 이건 일본 사람들이 깔아뭉개려고 만든 거고요. 본래, 김씨, 박씨는 시 관계없는데, 본래 군은 군왕을 메고, 왕이야, 왕이. 세군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판과 대운과 세운이 있으면 가장 파워가 센 놈이 세운이에요. 왕이니까 왕왕. 그리고 어떤 책은, 이건 왕이고, 왕비라고 그래요, 왕비. 아시겠죠? 왜냐면, 천간은
나라면 지지는 내 배우자니까 궁에 이르면서 왕비라 그러는데 이놈이 제일 센 놈이야. 이게 제일 센 놈이라서 여기서 이걸 거꾸로 건드리면은 이게 화가 나요. 여기가 해니까 여기가 산대 여기 해가 있다고 치면은 사주에 이게 수국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운이 산대 원판에 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충함은 이 수국화니까 이놈이 이 왕을 화나게 만드는 거잖아. 이거하고 여기 이렇게 사의 충하고는 굉장히 틀려. 그렇죠?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틀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왕이고요. 왕. 왕이 사장이고. 대우는 중요케이에요. 중요케이. 중요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왕이면은 여기는 그 육조 판사고 영지 회는 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나는 맞다는 쫄병이야 쫄병. 제일 쫄병이 나아요. 아시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계시면 돼. 네? 그 다음에 대운은 이 30년간 화운을 타는 거야. 화운. 화나라를 탄다. 화운을 타면은 내가 지금 화운을 탄다는 것은 지금 화의 세력권 내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는 굉장히 파워가 세고 가장 반대 수는 지금 힘이 없다. 아시겠죠? 근데 목이란 놈은 다음에 목생화니까 다음에 내가 올라올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건 떠오르는 거고 가장 파워가 세고 금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는 가장 화대원 중에서 수는 목에 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놈은 다르다. 이놈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탑니다. 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탈 이유가 없어. 서민들이 타는 거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간다. 나가는데 지금 이게 기해라는 게 왔으면요. 위에는 토고 밑에는 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수고 항상 청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계가 갑을목 병정화 딱 오행이 변함이 없어요. 그건 그대로야. 천간은 노출된 거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지지는 해는 이게 지지는 변화가 막심해. 이건 하늘이고 이건 지구 땅인데 우리가 지금 지지 지구 땅에서 지지구 뽑고 사업하고 싸고 이렇게 사는 거고 하늘에다 이렇게 비는 거란 말이야. 하늘에다 그죠? 하늘이 나를 갖다 도와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하늘이 날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토국수, 그죠? 토국수 여름에는 기토 타김, 그죠? 이게 무가빔인데, 무가빔인데. 이렇게 갑기압을 하고, 이 수는요, 해수구, 자수구, 수는요, 무조건 토가 있으면 탁해져요. 기토 타김만 되는 게 아니고, 수는 무조건 토가 있으면 다 흐려져. 수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 수는 첫째, 수라는 것은 1번이 청하냐 탁하냐 보는 거야. 탁한 게 막걸리죠. 이 수는 맑으냐 흐리냐가 굉장히 이 품질의 고조를 좌우해. 수라는 게 토가 있으면 이제 임수와 무토의 관계는 이게 큰 강에 댐이 쳐진 거기 때문에 이건 강에 댐 같은 경우는 탁수를 안 시켜. 가둬놓는 거지. 근데 하여튼 수하고 토가 만나면 전부 탁해진다 아시겠죠? 그럼 수는 우리가 뭐라 그래? 혈액순 아니면 토가 있으면 혈액이 탁해지는 거야. 징코민 먹고 혈류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청하냐 탁하냐만 먼저 알아두시라. 궁금하시면 수는 뭐 이렇게 흘려보내서 쓰느냐 수생목, 목을 켜 쓰느냐 아니면 댐을 써서 큰 물을 써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해년은 지금 주인공은 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지지고 보고 닦고 하니까 근데 천간은 기토는 토르만 딱 놀아. 기토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수는 명색이 순데 이름은 지장간이 무병갑이에요. 무병갑.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무가빔인데. 나는 임수인데. 주변에 나무가 있든지 불만 있으면 나는 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변에
나무가 있든지 해묘미 합하자 나무 묘 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불기가 좀 있으면 나는 수포기하고 목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목의 생지가 해니까 바뀌니까 이 해수는 수로도 놀고 목으로도 놀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때 사회생활은 수로 안 놀고 목으로 놀아요. 해묘미 삼합으로 노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원판은 놔두고 이놈을 가지고 사주원판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것이 변화가 올 것이냐를 거꾸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뭐라 그럴까?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 그지? 기회를 가지고 본다, 그죠? 그래서 이 뿌린틈을 나눠준 걸 보시면은 뿌린틈을 받았어요? 뿌린틈을 나눈 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내가 맨 앞장에 운이 와서 움직이게 하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한다, 동한다, 동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자가 어려워. 내가 운이 와서 기의 운이 왔든지 이 사람이 이제 기축이니까 한번 막 병인이 왔든지 운이 와서 운이 오면은 이놈은 이건 내가 주어진 나한테 주어진 DNA요 정해진 운명인데 이것이 이런 운이 와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100%다내 것이고 대운은 내 월주에서 나간 거니까 반은 내 거고 반은 사회 거야. 근데 세운은 무조건 내게 아니고 사회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1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내년엔 경자가 지배하겠죠. 그죠? 작년에는 무술이 지배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무술에서 금술을 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전에 금운을 타고 왔을 것이다. 수가 지금 시작됐고 내년 수가 아주 정확하게 셀 것이다. 그죠? 해수는 초겨울이고 자수는 한겨울이잖아. 자수를 겪어본다. 한겨울의 매서운 맛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사주가 좌우묘유가 있는 거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얘기가 좌는 한겨울에 북풍한서를 맞아본 거고 우는 한여름에 작년 여름에 뜨거운 맛을 봤잖아. 그래 정통파란 이유가 거기는 좌우묘유는 그 계절에 아주 그 정통의 핵을 맛본 거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한 해나 축은 변신의 귀재 아시겠죠? 해는 변화를 잘하는 거야. 해는 자로 갈라 그러는 거니까 이는 묘로 갈라 그러는 거죠? 어쩌든지 변하려 그래. 그게 왕지고 정통이고 목표치니까. 그다음에 진술충미는 말 맞다나 진은 봄을 죽이고 여름을 여는 거야. 그죠? 작년에 무술년에 수라고 해야 관계는 토국수가 아니고요. 토국수는 오행의 생극관계고요. 자연의 법칙은 술생해야 술생해. 술이 10월달이 9월달이 10월을 여는 거잖아. 술생해로 보셔야 돼, 술생해. 그래서 해한테 술이 뭐냐면 천살이야, 천살 볼 것도 없이. 인신사에는 자기 앞에 글자는 천살이야. 이 해에 보면 이 술이 천살이야, 천살. 12신살로 천살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천은 하늘의 기운이잖아. 하늘의 뜻, 하늘의 두레박이 내려올 때 기대니까 이 해는 술의 하늘 보고 아, 저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러면 토국수 하냐? 토국수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토국수의 개념도 있어. 그러면 해수는 토가 있으면 탁해지겠죠? 수는 무조건 토가 있으면 탁해져. 이렇게 가서 목으로 가니까 사실 사람을 감정해 줄 때는 사주는 시간의 학문이에요. 타이밍의 학문이지. 공간의 학문이 아니야. 언제 집 나가고 언제 돈 벌고, 그죠? 이런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봐줘야 돼, 흐름을. 나 언제쯤 돈 버냐 그러고, 우리 아들 언제쯤 말잘 듣냐 그러고, 항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해년을 봤을 때는요, 이 해는 항상 해묘미로 움직이려고 기를 쓴다. 해는 삼합이라는 게 사회에서 돈 벌고 생활하고 지지고 볶는 게 삼합인데, 해는 묘로 가려고 아침만 일어나기만 하면 묘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해는 뭐냐면 난 수가 아니고 목이란 얘기 아니야. 해는 무갑인인데 무갑인. 이걸 쓰겠다는 지금.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안에 사생지, 생지가 생하는 기운이 내게 들었고, 그죠?
진술 준비는 입고자가 들었죠. 입고자. 그죠? 묘지자가 들었다. 지금 입고자가 들었다. 그래서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자, 운이 와서 움직이게 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운이 왔다.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와서 움직이려면요. 이놈이 와서 여기를 이제 변화, 움직임을 주잖아. 그럼 뭐냐면 첫째 보면 비견겁재가 오면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비견겁재.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한테는 이게 뭐죠? 비견이다. 그죠? 그럼 뭐냐면 잘라서 사주 원판이고 이건 외부에서 온 세력이야. 이건 내세요. 그러면 기는 밖에 누가 찾아왔어? 친구가 찾아와서 야, 기야 하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기는 어떡하겠어요? 나가겠죠. 나가는데 이게 음이요, 양이요? 음은 빨리 나가겠어, 늦게 나가겠어? 여자는 좀 찍어 바르고 되잖아. 옷도 갈아입고. 음과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은 반드시 좀 늦다고 생각해야 돼. 운이 와도 액션이 늦고 행동이 늦고 눈치를 보고 안전합니다. 양이 위험한 거야. 양은 딱 하면 총알 튀어나가지고 튀어나가서 이제 놀라고 그래. 양이라는 것은 기복이 심한 글자입니다. 양은 기세가 세고 근데 양이 위험해. 사주는 뭐 양이 좋대는데 양이 더 훨씬 삶이 위험합니다. 왜냐면 사는 게 10년 사는 게 아니잖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양은 사고를 많이 치고 양은 또 뭐 탁 시작하면 그 주식 됐어. 그럼 막 사고 막 돈 끌어들이는데 음은 눈치를 보고 서서히 나간단 말이야. 그 굉장히 중요해. 음양이라는 게. 그럼 기가 기를 만나서 친구 만나러 나가면은 돈 쓴다 안 쓴다? 아, 돈 한 푼도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 차별. 그죠? 그래서 비견 겁재가 오면 손재라는 게 돈 쓴다 이런 얘기죠. 손재가 과연 거기서 이제 강약이 필요해. 얼마나 많은 일간의 강약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비견 겁재 강약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또 사주가 연이 이게 1, 4분기잖아요. 이게 2, 4분기고 3, 4분기고 4, 4. 1년으로 따지면 그죠? 1년으로 따지면 그렇잖아. 평생 따지면 초년, 중년, 작년, 말년이고 그렇잖아. 궁으로 보면 근묘화실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아주 쉽다. 그러면 이거는 일찍 발생한다 안 한다? 일찍 발생할 것이다. 일찍.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이 기가 오면은 아 천간의 비견 겁재는 반드시 움직이려고 준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견은 동성이고 겁재는 이성이잖아. 여기가 무고 여기가 무면은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고 술 먹으러 가겠죠. 만나자마자 여자 꼬시로 가든지. 여긴 어린이니까 여기가 무고 여기가 기다. 액션 빠르겠죠. 여자가 왔으니까. 그죠? 여기가 기고 여기가 무면은 이게 제일 액션이 늦겠지. 남자가 왔으니까 여자가 찍어바른 것도 좀 더 바르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쉬운데 자꾸 뭐냐면 이렇게 논리, 그죠? 논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생각하면 이 사주는 빨라. 사주는 그거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이론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근데 기가 화생토에 또 상관이야. 상관은 행동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더 빠르단 말이야. 상관은 빠른 겁니다. 상관은 민첩하고 빠르고 식신보다 상관은 한 발 더 나간 거야. 쓰리고 딱 해버린 거야. 무리하고 식신보다 상관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계속 강염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뭐 비견이만 비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내가 자형 해놨는데 자형 우리가 진호의 유해 진진 오유해 자형이죠. 같은 글자는 자형으로 보시면 돼. 자형. 왜 같은 글자가 자형이냐면 자형은 뭐냐면요. 형이라는 게 뭐예요? 형이라는 게 자형이 뭐냐 보면 이 한자 안에 뜻이 딱 있어. 한자는요. 공부 많이 하면 이 글자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형이 뭐냐면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조 조정하는 거잖아. 안 맞는 거 맞추고 그지? 삐뚤어진 거 바르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은 몸이 지금 잘못됐으면 수술한다든지 치료하는 게 자형 형살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 형이 들어오면 어떻게 구조조정 되겠죠. 형은 딱 아구가 덜 맞는 걸 조절 깎아 맞춰서 수리하는 거야. 수리. 그 내가 지금 주식을 갖다가 뭐 삼성에다 몇 개 이제 딱 올려놨는데 형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돼. 사람 같으면. 그다음에 심하면 형무소 가서 가둬가지고 사람 조정한다, 그지? 그런데 형무소 가서 조정되는 거 없어. 다 범인 죄 더질 것 갖고 나온다니까. 이론은 형무소 가면 사람이 개화가 돼야 됩니다. 교화가 돼야 되는데 교화 천만에 맞아서 안 됩니다. 근데도 형무소 보낼 수밖에 없어. 그게 이론이야, 이론. 이론은 버리고 현실. 자는 스스로 내가 바꾼다 이런 얘기야. 남한테 억지로 당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인사신이 이 형살이잖아. 이건 외부의 강압에서 당하는 거고 자영은 내 스스로 바꾸는 거야, 스스로.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여기 이 기랜 놈이 이건 나한테는 육신은 상관이지만 조상궁이고 그죠? 연간에 있잖아요. 연간에는 글자가 제일 높은 글자입니다. 이게 제일 높은 거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마누라, 큰애, 작은애 이런 구조. 이게 제일 높은 글자예요. 연간에 있는 게. 연간에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관을 그렇게 쓰니까 책에 보면 멸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렇지? 관이라는 게 어릴 때는 가문이 관이요. 어릴 때 벼슬지가 어디 있어? 양반집 자녀가 정관, 연이 정관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딱 보면 뭐 연간에 상관이 있든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든 이렇게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연의 상관이니까 내가 할 말하고 놀고 집도 놀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영 만약에 기래는 놈은요, 이 기를 만나기 전에 기 다음에 뭐죠? 경이잖아. 경 만났고 신 만났고 임 만났고 개 만났고 간 만났고 을 만났고 병 만났고 정 만났어요. 얘는 이렇게 열 개를 다 만나고 와서 기를 만난 거 아니야. 무슨 얘기겠죠? 이게 오늘 하나만 그 내년에 뭐 만나? 무 만난다고. 그죠? 새로 또 열 개를 또 만나러 갈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 물을 빼. 그죠? 이렇게 기는 항상 끊임없이 경 만나고 이게 열 개를 만나고 간단 말이야. 가면 나는 이미 아홉 개를 거쳐면서 많이 달고 그죠? 많이 단련이 되기도 하고 용도를 많이 썼잖아. 많이 달았잖아. 나사로 말하면 아주 헐거워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교체를 할 수 있어. 기토가 이 기토하고 딱 너무 낡으면 확 대체돼 버릴 수도 있어요. 대체.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어떠면 일지 같은 거 대체되면요. 일지에 오가 또 오면요. 대체되면 마누라 어떻게 된다? 마누라 대체되는 거야. 그 이혼이지 뭐. 어? 그 다음에 저 총각 때는 뭐야? 애인하고 빠이빠이하고 새 여자친구 구하는. 이런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오형은 불길이 막 부닥쳐서 막 불꽃이 튄다는 거 이런 것은 책에 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항상 기는 항상 열 개를 계속 거쳐가는 거야. 근데 이놈은 여기서 내 주인은 병하고 난 밑에 축을 깔고 있고, 그죠? 나는 가을이고 옆에 개수가 또 있다. 이런 내 주변의 글자가 기는 간섭하고 있다, 그죠? 이 주변, 기는 항상 자기 주변이, 내가 다음에 할 상대적 통변은 뭐냐면요. 기를 갖고 보는 거야, 기를 갖고. 어? 기를 가지고 본다. 그게 상대적 통변. 자꾸 일간만 갖고 보니까. 일간만 보고 힘들어 죽겠어. 여자를 보는데 맨날 헤어스타일만 갖고 보면 안 되잖아. 얼굴도 보고 봤다가 각선미도 봤다, 그죠? 띄워서 보는 훈련 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 기는 자기 밑에 깔고 있는 게 자기 배우자죠. 국문으로 따지면 그죠? 이 기는 내가 축을 깔고 앉아 있고 축이 내 마음 자리고 축이 내 배우자 자리고 축이 내 아랫도리다. 아랫도리가 차다 덥다? 아래도 찬 거야. 일치가 축인 사람은 아랫도리가 찬 거예요. 하체가. 근데 가을이가 가을 겨울색이라면 더 찰 거다. 그지? 봄 여름색이면 이 일치가 또 안방이잖아. 안방. 자기 안방. 그죠? 안방, 궁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지? 이 병화는 기토를 보면 물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기토 논밭의 병화 뭐야? 태양을 팍팍 비춰주겠죠? 에? 똑같은 상관이라도 병화는 비춰주는데 옆에 뭐가 있다? 개수가 있어가지고 못 비춰주겠죠? 기토는 병화에 태양빛이 필요한데 개수가 밉다, 미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상론으로. 물상보다 그런데 형상, 구조론인데 그래서 비견 겁제가 없는데 비견이 오면 그래서 자영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영은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잘못된 거, 틀어진 거,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차형이야. 가장 나쁜 건 형무소 가는 거예요. 병아한테 기토가 상관이니까 할머니죠? 네. 친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요. 어? 얘 친할머니 닮은 놈이요. 화생토, 요렇게 식신상관은 빠졌다잖아. 설계했다. 이렇게, 요렇게 쭉 빠졌다. 기축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 이제 사주 보면 뭐 얘가 할머니 닮았느냐. 이런 건 나와. 그래서 비견이 오면 이제 움직인다. 그죠? 그러면 지지가 해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으면 움직였어요? 해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죠? 친구가 왔다. 그지? 예? 근데 해는 특히 진진, 진호, 유해, 해, 자형이라는 게 왜 그것만 자형이면 그게 자형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 아주. 해가 두 개 만나면 파도 치는 거야. 풍랑 있는 거야. 바다니까. 자, 그래서 비견이면 반드시 움직이는. 해가 있으면 사주에 해 있으면 분명히 그림이 움직일 것이다. 그지? 밖에 친구가 왔는데 특히 해니까. 해니까 요란하게 움직이지만 무섭게 움직이겠죠. 해는 음이고, 그죠? 수구하니까. 병정화나 갑을목처럼 스피디하게는 안 움직이지만 쓰나미가 일면 무섭다, 그죠? 그런 강도를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들을 땐 다 아는데 또 돌아가서 여러분이 볼 때 되면 내 얘기 잊어버리고 또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시더라고.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겁재. 겁재는 뭐냐면 이게 기면 여기 무가 오면 겁재 운이 온 거 아니야, 그죠? 대운도 무가 오면 겁재 운이 오는 거고, 그죠? 겁재는 뭐냐면 비견과 겁재는 비견과 비견이 오면은 세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잖아, 일단. 힘이 세죠? 힘이 세져가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그 파워는 세지는데,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세지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범인도 공범이도 죄가 무섭잖아. 근데 자꾸 좋으냐, 나쁘냐 묻지 말고,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 단계다. 일단, 아, 세력이 세지는구나. 근데, 겁재는 뭐냐면, 이게 혼잡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편관 혼잡, 그죠? 관살 혼잡. 정편이 혼잡을 나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혼잡이라는 게 왜 나쁘냐면 김연아처럼 딱 한 우물만 딱 파는 게 정만 있든지 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편이 같이 있으면은 혼탁해진다고 옛날에 나쁘다 그랬어. 왜냐면 옛날에 나쁘다 그래서 지금은 혼잡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혼잡이 왜 나쁘다 그랬냐면 옛날에는 그저 정관이 1번, 편관이 2번 시대야. 그래서 벼슬 가서 꾸준히 중간에 뭐 이렇게 파동 아니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관보다 재가 우선이야, 재가. 그죠? 편재가 제1 용신, 정재가 제2 용신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사주를 딱 보고 재 향방부터 딱 보는 거야, 재. 아시겠죠? 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겼는지, 반듯한지, 이렇게 피격을 많이 받은 제 향방을 딱 보면 그냥 사주 그냥 되는 거야. 재관의 향방만 보고 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재관 재.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물상으로 가서 나무 키우는 사주는 나무 잘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광산 키우는 사람은 광산이 잘 돼.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겁재는 지금은 정재 편재가 다 있으면요. 정재도 썼다 편재도 썼다 하면 돼. 이게 가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재성이 가계다, 가계. 장사상 가계가 재성이다, 재성. 정재 가계도 갖고 편재 가계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정재가 무슨 생필품을 팔면은 편재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기호품을 판다든지, 그죠? 이렇게 판다고 보면 돼. 정재는 알뜰한 가계 같으면 편재는 좀 폼나는 가계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육신론을 다음 식스 테마에 살 거야, 육신론. 다음 식스 테마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육친론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현실 중 어떻게 쓰는 걸 해드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겁재가 옛날엔 나쁘다 그러면 쉽게 해서 내가 인이 있고 묘가 있어 혼잡돼 있는데 윤이 오면은 이 가게 없앴어. 그럼 인 가게로 먹고 산다, 그지? 근데 윤 오게 신운이 왔을까? 신운 거죠? 유저 신 이 가게 치면 이 가게 산다. 이렇게 말 맞다나 아, 삼성전자주가 떨어지면 다른 주로 물타기 하면 되는데 이게 혼잡이. 요새는 혼잡이 좋아요. 원칙은 혼잡이 안 되고 한 개로 깔끔하게 아주 잘 서 있으면은
훨씬 안정되고 크겠지만 지금은 혼잡이 오히려 사는 데 유리해. 그러니까 SUV도 하나 갖고 있고 세단도 갖고 있는 게 좋지. 한 가지만 뭐 SUV만 두 개 갖고 있는 건 낫잖아. 그죠? 별장도 하나 있고 내 집도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혼잡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혼잡이 돼서 나쁜 것들이 덜어 있어요. 나쁜 거. 그런 것만 이제 피하면 된다. 혼잡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